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논리라면 고전시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캐스트에서 바로 올해 수능 고전시가를 쉽고 빠르게 풀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전시가가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은요. 고전시가라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고전시가의 공부 방법을 논리라는 공부 방법으로 변화시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전시가 여러분들 고나 한자어 뜻풀이 밑줄 치고 암기 많이 하고 정리하죠. 머리 아프죠? 고도 잘못 읽겠고 한자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묻지 않는 게 수능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로 공부한다면 고전시가 필기 하나도 없이 빠르고 쉽게 어떤 낯선 고전시가 나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수능 문학 그리고 고전시가의 수능 출제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전시가에서도 나오는 작품들은 시라는 문학 작품은 메타포기 때문에 누구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능으로 올라오는 순간 50만 학생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론 부분들은 똑같이 현대시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 논리라면 문학 쉽다라는 시리즈 현대소설 고전소설 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문학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복이라는 해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고전시가를 암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암기에서 수능을 풀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전시가는 옛날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복이라는 조건은 현대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복이라는 게 비문학이에요. 그럼 우리가 논리라는 건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라는 고전시가가 어떤 게 나오든 문제에서 보기라는 독서 영역, 비문학이죠. 요 비문학을 근거로, 요걸 근거로 얘를 해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논리란 이 고전시가 작품과 이 보기 내용이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전시가는 고어도 있고 한자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문학이니까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올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이라는 건 현대어이고 설명문이란 말이죠. 현대어로 되어 있고 설명문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얘를 토대로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 논리적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하면 되고 고나 한자어는 이뜻 자체를 묻지 않기 때문에 모른 단어는 X나 Y로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수능은 뜻풀이를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또 보여드리겠지만, 보기라는 걸 토대로 다른 문제도 풀수 있어야 돼요. 요건 바로 뭐냐면, 자, 보기가 가와 나. 그럼 여기에 각각 가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해줬어요. 2번 문제에서. 근데 3번 문제가 다시 나의 기억이나 니은의 의미.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나의 내용을 알았단 말이죠. 나의 내용이 자연 속에서 무욕이야. 그러면 나시에 어떤 걸 묻더라도 자연 속에서 나는 욕심 없이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범위 안에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됐죠? 자, 저는 문학에서 고전시가를 제일 쉽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장 친구들한테. 세 번째,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이라는 말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전처럼 1번, 내가 자연이 너무 좋다. 2번, 자연에서 내가 욕심 없이 살겠다. 더 이상 이제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근데 3번이 갑자기 난 세속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1번, 2번은 자연이 좋고, 세속이 싫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속이 좋다라고 하면 1, 2번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이 답의 후보가 되기 때문에 얘부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자 논리. 논리란 두 개 이상의 단어, 두 개 이상의 문장, 두 개 이상의 글들이 있으면 그들은 공통범주가 있어야 된다. 야, 두 문장 이상이 같은 거기 때문에 총 다섯 개 문장 중에 벌써 이 세 번째 문장은 얘 둘 같은 내용하고 달라? 그러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런 선택지들은 고어가 아니잖아요. 풀어준 거는 현대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어들 서술부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범주가 다른 걸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체인호의 고전시 수업의 특징은 보기를 통해서 현대어라는 보기를 통해서 그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통해서 그 기준에서 우리가 해석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러 가서 한자나 고어는 XY로 치환하고 추론해서 맞추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일이 암기하는 건 바보짓이고요. 암기했더라도 우리는 보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제가 말했잖아요. 고어나 한자 의미를 물어보는 게 수능이 아니라는 거. 다시, 수능의 본질은 의미를 묻지 않는다. 지금 고2 때까지 또는 고3 때까지 N생들은 고전 시간에 일일이 받아줬고 암기했다면 이게 나올 거라고 형광펜 칠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요.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뜻풀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는 뭐냐면요. 어려운 단어들은 주석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전제는 야 니네한테 어려운 한자나 모르는 고어는 묻지 않아. 다 이렇게 알려줘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역으로 해석할 때 문제를 풀 때 주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주석만 먼저 봐도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만약에 보기에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천석고항이라는 걸 알려줬어. 근데 알려줬더니 자연에서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병이래.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아 이 작품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는구나 라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한자나 고어가 뜻풀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기준 속에서 XY로 치환한 다음에 추론하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시간도 빨라지고 따로 암기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낯선 작품이 나와도 자신감 있게 빠르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고전시가의 본질은 암기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다. 수능에서 내신하고 다릅니다. 기준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문학이라는 것은 비유, 함축성을 묻는 거잖아요. 그 함축성의 기준이 보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올해 수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는지. 자, 보세요. 고전시가인데 결국은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현대어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려잖아. 봐. 보기를 바탕으로 하란 말하는 보기의 범위 안에서만 가나를 해석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쉬워. 보기라는 기준, 현대어를 기준으로 내가 가작품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안에서만 해석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공부할 게 없지. 보세요, 그러면. 자, 일단은 제가 현대시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매번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시 안 본 친구들이, 캐스트가 안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보기 문제 푸는 원리가 있습니다. 보기 문제 푸는 원리. 일단은 보기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 1번 선택지에서 앞부분은 조건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에서의 뭐 천석 고항은 이런 식으로 이거 조건부.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 설명이 저는 서술부 설명부라고 합니다. 해석부 설명부.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서술부는 오로지 뭡니까? 이 보기에 있는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기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는 무조건 맞다는 전제로 가야지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걸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조건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설 모의고사가 조건부가 많이 틀리고 근데 수능에서는 조건부를 틀리게 하지 않아요. 그럼 논리상 조건이 틀렸는데 뒤에 설명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보기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논리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라는 걸 일단 믿고요. 조건부라는 거 믿고 서술부를 먼저 확인하란 말이죠. 그러면 1순위가 서술부. 근데 서술부를 다 봤더니 다 보기하고 매칭이 돼. 그럼 2순위가 조건부랑 서술부의 일치 여부를 보는 거예요. 1순위가 서술부랑 보기가 일치하는지 봐라. 근데 보기하고 다른 서술부다? 무조건 다. 2순위. 2순위는 다 서술부가 보기에 있는데요. 조건부랑 서술부가 같은지를 확인해라. 그때 다르면 답. 또 다 같은데요. 3. 1, 2, 3, 4를 봤더니 자연을 긍정으로 보는데 5번만 자연을 부정으로 봐. 다른 선택지와 논리적 범주가 다르다. 3. 선택지가 논리적 범주가 다르다. 그러면 얘가 답의 후보. 걔 가서 확인하는 거죠. 4. 정말 그래도 없다면 조건부가 틀린 건가? 라고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논리로 따라오시면 볼게요. 제가 출제한 게 아니죠? 올해 수능 문제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산 12곡에서는 강원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되는 이상조건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논리상으로 가겠죠. 도산 12곡이. 잘 보세요. 난 도산 12곡 여러분 흔하디 흔한 작품이라고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걸로만 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강호는 자연의 도산 12곡에서 강호는 어떤 곳이냐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것이 일치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일치하는 공간이야. 그럼 사실 우리 체인호 논리상 자연 나오는 순간 화자는 자연 속에서 좋거든요.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왜? 그때 인간도 무욕,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연 좋아하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 일치래요. 그러면 나겠죠. 순서상. 지수정과? 좀 몰라요. 지수정이 뭔지. 친구 이름 같은데? 지수정과? 친구 없습니까? 이런 친구? 지수정과에서는 똑같은 논리 보세요. 강, 호.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지만 보기도 논리적으로 쓰이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적 대칭적으로. 강호는 자연의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 내가 강호라는 건 자연에 있는데 내가 자연에 살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란 말이 중요하죠. 새롭게 발견하는 공간이다. 난 그동안은 몰랐는데 자연 살면서 자연이 이렇게 좋은지 이제 발견하네. 새롭게 발견하는 공간이죠. 둘 다 자연이라는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공통점이죠. 우리가 앞에 현대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캐스트에서는 두 개 나오면 두 개의 공통 범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서술하는 게 보기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두 작품 공통점이 바로 뭡니까? 자연, 강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데 둘의 차이점은 뭘까? 그 자연, 화자가 있는 자연과 그 화자 속에 있는, 자연 속에 있는 화자가 생각하는 모습, 지향하는 것과 그 자연의 모습이 같구나. 여기는 화자가 자연 속에 왔는데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좋은 점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읽으라는 거지 이 작품 이 작품을 일일이 암기하고 있어봤자 못 풀어요. 다시 부연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잖아요. 자연 그러면 인간, 인간이 여기 화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자연과 일치라는 말을 다시 조화로운 자연과 인간이라는 말 대신 당연히 인간은 화자죠. 뭐. 화자가 뭐하고 있다. 화자가 결국은 뭐 합일한다. 둘이 합일한다. 일치한다. 같은 말이죠.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여기도 부연 설명하겠지. 자, 이런 게 논리예요. 논리. 보기를 대충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만 연습해요. 저희는 현장 강의에서 과제가 이렇게 보기, 문학 주면 보기 주고 보기 정리 제대로 해왔는지를 써오면 이걸 가지고 첨삭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볼 때 선택지의 조건부랑 서술부 분석해온 거를 다
첨삭해주는 방식으로 현장 강의 문학 과제가 진행돼요. 유일하겠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이런 논리 관계를 첨삭까지 해주는 강의, 저기 뭐야, 강의와 우리 연구원들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활용하시면 논리가 엄청 급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장 강의 친구들이, 자, 말했듯이 5등급 이하 친구들이 1등급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강평 많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수성과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 똑같잖아요. 발견, 확인. 근데 뭐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면서 확인. 당연히 묘사해야지. 잘 보세요. 묘사를 하면서, 아, 자연의 가치가, 그러니까 저 가치가 이거구나 라는 거예요. 야, 저 모습이 X의 모습이니까 여기 이런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무를 보고 강을 보고 좋다 나쁘다 먼저 모습을 묘사해야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지문 거의 안 가죠. 자, 우리 지문 안 가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보기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잡자예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한다면 내 주관으로 감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꼭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를 바탕으로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선택지니까 선택지를 보면 또 이 작품들이 더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초야 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 일컫는 말.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화자. 근데 이 초야 우생이 화자인지 자연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럼 물음표. 자, 나에서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이신 줄 무조건 맞겠죠. 알았노라 발견한 거잖아요. 나시는 뭐야? 발견이잖아요. 새롭게. 가시는 자연의 이치와 뭐 화자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같다. 근데 그 인간이 이퀄 화자다. 인간이 이퀄 화자. 여기까지 맞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근데 이 초야 우생이 일치하는 것 중에 자연인지 화자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보기는 뒷부분은 맞는 거죠. 요거를 화자가 이르는지는 모르는죠. 가에서 천속광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 무조건 답이잖아요. 왜요? 자, 가에서는 이상적인 공간과 인간의 지향이 이퀄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의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자연의 이치를 이상적인 공간, 인간이 바라는 것도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지향하는 거 이퀄 동의어 이상적인 것이죠. 그럼 이퀄 자연이 이상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건 뭐 조건부가 천석광 나 한자 모르겠어 X야 이거는 조건부죠. 그러나 서술부가 미끄라고 다르네요. 그럼 서술부는 다다른 거죠. 일치니까 그냥 답이잖아요. 수능이에요. 이렇게 쉬워요. 체누 수업을 들었다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제 유튜브만 수능 3일 전에 보고 문학 40분에 풀 40분 걸리고 거의 많이 틀리던 친구가 딱 3일 전에 유튜브만 보고 20분에 풀고 문학 다 맞다. 나의 무릉도는 현실적인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고. 맞겠네 이거는. 이제 나에서 현실적인 공간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바라봐. 야, 무릉도원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자연 속에 있는 공간인데 현실의 공간인데 새로운 모습 발견했어. 야, 이게 이상적인 공간이야 라고 발견했나 보죠. 왜? 여기서도 분명히 자연의 가치, 플러스의 가치니까 발견했으니까 플러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자연 속에 있지만 그 자연 이퀄 현실 이퀄 이상적인 공간이야. 이건 말이 될 수 있죠. 가보세요. 4번. 사람과 한 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사람과 한 가지 뭐가? 사람과 자연이 한 가지. 한 가지란 말은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일치잖아요. 다르지 않음.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 모든 여러 가지 자연의 여러 가지가 다 좋구나 라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잖아. 야, 나 몰랐는데 다 좋네. 됐죠. 자, 5번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하의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 한자 모르겠는데요. 넘어가. 근데 조화로운 자연을. 여기 자연 나오면 조화로운 자연을 기준. 일단 몰라. 그럼 넘어가죠. X. 나의 병류는 콸콸 흘러 옥술잔을 때리는 듯 화자가 발견한 무조건 맞는 거지. 뭔지 몰라도 무조건 맞겠죠. 됐죠?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봄바람에 온산에 꽃이 피고 가을 밤에 달이 가득 찼다 정자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이니까 봄, 추, 가을 정도 계절의 양상이죠. 조화로운 자연들, 꽃들이 온통 비치는 거, 달이 가득한 거. 이거는 병류, 흐르는 물이, 푸르는 물이 콸콸 흘러서 술잔을 때리는 듯 이런 식으로 깨끗한 흐르는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를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근데 몰라도 돼. 핵심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게 1번이긴 하지만 다시 3번과 또 4번을 비교해 보세요. 3번과 4번을 보면 논리상으로 얘는 분명히 사람과 자연이 하나라고 일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상적 공간에 다르지 못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또 부딪히고 그리고 위급 보기하고도 다르고 그럼 3번으로 굳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석고한과 확인해 보세요. 초야 우생 확인해 보러 갑시다. 가해 초야 우생.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몰라. 뭐가? 근데 내 머릿속에는 뭐 생각해? 아, 가니까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야.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모르겠네. 그럼 X가 이렇다 이렇든 저런들 어떠하려 모르겠네. 하물며 천석고항도 나왔네. 천석고항을 고쳐 무슨 말이요 라고 되네. 그러면 천석고항을 나는 고치지 않겠다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체인 오브 원리가 있어요. 체인 오브 원리에서 화자는 굿맨이에요. 그럼 화자는 굿맨이면 화자는 굿맨이 고치지 않는 것,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좋은 건 뭐야?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이치, 인간이 지향하는 삶인 거죠. 그러면 천석광은 원래는 샘과 돌을 사랑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냥 자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상 누가 자연을 사랑하는 거야? 화자가 되는 거죠. 그럼 초야 우생은 풀, 들판, 자연에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록 어리석지만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자연이 좋기 때문에 새 속의 삶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현실적인 사람들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 이런 한자 해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야 지금 자연 속에서 자연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 화자야? 인간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연화로 집을 삼고 한자 몰라도 돼요. 풍월로 벗을 삼아. 화자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개의 노을로 집을 삼는다? 자연을 이렇게 퉁쳐서 자연이 내 집이고 풍월, 자연이 내 벗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태평성대의 어떤 병으로 늙어가는데 천속고왕, 자연 사랑하는 병. 몰라도 돼. 묻지도 않았잖아요. 이 가운데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얻고자 한다. 뭐야? 내가 자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허물 얻고자 한다 이런 것뿐. 욕심 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다시 초야우생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화자 맞네요. 자, 천석고항은 이상적인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너무 사랑한 거죠. 나는 내가 고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화자는 군민이니 이건 천속과학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좋은 거라는 건 이상적인 거, 인간이 지향하는 거, 이건 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것도, 이건 너무 답이 쉽죠. 이것도 사실은 저는 뭐 22번, 23번 둘 다 거의 안 가고 바로 풀었는데요. 보세요. 자, A, B. A의 일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 이건 맞겠죠. 뭐 어휘가 반복되면 무조건 리듬감이니까. 내용을 묻지 않았네요. A의 이수의 초장은 제 일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 모르겠는데 자연 친화적인 건 무조건 맞겠죠. 둘 다 공통점이 자연을 좋아하는 거니까. 됐죠? 비에서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 맞겠네요. 그럼 당연한 거네.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 그럼 연못이 깨끗해야지 혼탁하면 좋지가 않잖아요. 연못이든 산이든 자연이니까 깨끗하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집을 삼고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 왜 가까운 관계라고 되겠죠? 아까 집을 삼고 벗을 삼는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 일치, 조화, 합일. 그럼 가까운 거죠. 붙어 있으니까. 가까운 거. 합일. 안 가도. 비에 끌어들여와 머물게 하니는 무엇을 끌어들어와서? 나로부터 끌어들어오는 거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자연이죠. 내 곁에 머물고 하는 게 자연이죠.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그럼 뭐야? 대상은 자연이죠. 가까이 하려는 거죠. 끌고 들어오는 이유가 머물게 하는 거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A. 허물이나 업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 이게 미래인지 현재인지 모르겠어. 근데 결정적으로 B의 T 없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끝났네 이걸로. A, B 안 가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예요. 자, T 없이라는 건 맑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아까 B 여기에 있는 연못, 산 연못에 그림자가 담긴 형상을 묘사한 다음에 이거 깨끗하네, 맑고 깨끗하네,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한 다음에 자연의 가치,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상을 관찰하기도 전에 몸 깨끗해. 탑이 그냥 5번이죠. 보기가 구체적으로 그걸 끌어들어와서 묘사한 다음에 자연의 가치 확인인데, 자연을 안 보고 나서 무슨, 보기도 전에 무슨 화자의 심리야, 깨끗함이야, 가치를 깨닫는 거야? 아니잖아요. 전이. 그럼 답은 그냥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푸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둘 다 오늘 현대시 캐스트도 그렇고 고전시가 캐스트도 그렇고 기준이 되는 문제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 문제도 빠르게 풀고 지문 안 가도 될 정도가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문제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줄겠죠. 그러면 실제로 T 없이 한번 가볼까요? B의 T 없이. B 보세요. 자, 그러면 옛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팠단 말이죠. 활수를 끌어들여, 흐르는 물 끌어들여서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흘러가는 것을 내 주변에 머물게 한 거예요. 뭐 연못을 파서 연못으로 오게 한 거예요. 맑은 거울 T 없이 산 그림자 장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물을 끌어들어왔더니 작은 연못에다가 흐르는 물을 끌어들어왔더니 여기에 산 그림자가 이렇게 피인 거죠. 그래서 맑은 거울, 이 맑은 거울이라는 건 논리상 연못이겠죠. 연못 속에 티 없이 하나 티 없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산의 그림자가 그대로 비쳐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하려면 이거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들어와서 묘사하고 나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하구나 알 거 아니에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고전시가도 풀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이렇게 뜻풀이 내용 받아줬고 자료 해설서 읽지 말고 보기나 그 선택지를 가지고 해석의 기준을 잡고 그걸로 다른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기준을 잡으면 여러분들도 문학을 정말 빠르게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학의 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논리라면 쉽다 시리즈 다음에 현대설 고전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